오늘날의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꽃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Q러닝이죠.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이 Q러닝 기반으로 해서 개발되어 있고 알파고 역시도 마찬가지 Q러닝 기반이죠. 알파고는 딥 Q 네트워크이라고 다시 우리가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 값들이 각 셀에서 이 선택 가능한 액션이 지금 동서남북 4개죠. 동서남북 4개 중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값들이 업그레이드, 갱신되는 알고리즘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예제로서 보여드렸죠. 그것을 이제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고 다음 단계에 시간적으로 T는 타임입니다. 시간적으로 다음 단계의 값을 말합니다. 즉 지금 여기서 화면에서 0.54라고 하는 숫자가 보이죠. 이것의 다음 단계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Q 플러스 1은 여기 있는 값이 아니라 이 값이 한번 내가 이동할 때 액션을 취했을 때 어떻게 갱신되느냐 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다음 단계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다음 단계라는 거, 그 점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트가 T이고 A가 T입니다. T 단계의 여기죠. T 단계의 스테이트 T가 여기라고 하고 T 플러스 1은 내가 옮기갈 때 여기가 이제 T 플러스 1으로 되어서 값이 갱신이 되겠죠. 그리고 액션 역시 이 T 단계의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 액션을 취했을 때 이 값들이 내가 오른쪽으로 가든 위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이 값들이 변화가 되었죠.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 갱신된 값이 Q 플러스 Q의 T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 값이 갱신되는 것은 어떻게 쓰나요? 처음에 먼저 기존의 값, 이게 QT의 값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알파, 알파는 러닝 레이트입니다. 러닝 레이트니까 알파를 작게 하면은 천천히 조금씩 팔러시가 조금씩 바뀌게 개선될 거고 알파 값이 크면은 성큼성큼 그레디언 디센트 같이 성큼성큼 내려가게 되겠죠. 그리고 R의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단계의 R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위로 올라갔다, 업했다. 업했다고 하면은 그때 주어지는 보상, 즉각적인 보상입니다. 뭐죠? 이 경우 되게 마이너스 0.04였죠. 그러니까 R은 Instantaneous라고 하다는 거. R은 Instantaneous입니다. T-I-N-E-O-U-S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 보상은 처음에는 제로였죠. 근데 빠져나가면은 1이라고 하는 보상이 즉각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R max 다음에 QT, 지금 T라는 데 주의를 깊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QT죠. 여기서 T에서 ST 플러스 1, T 플러스 1은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서 액션, 액션은 하나 둘 셋 네 개죠. 이 중에서 가장 큰 값, 지금 QT 시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T와 T 플러스 1과 TT, TT, T 플러스 1 섞여 있는데 이게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값이 갱신되는 것들. 굉장히 쉬웠죠. 뭐 간단했잖아요. 올라갔다가 뭐 둘러보고 이 값 계속 갱신하고 또 올라가서 또 둘러보고 값 갱신하고 갱신할 때는 여기서 제일 큰 값 중에 하나 골라서 그것을 2분의 1로 나눠가지고 기존의 값에다 대줬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은밀한 수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QT라고 하는 것은 T 플러스 1, 그리고 여기서 위로 올라왔습니다. T 플러스 1에서 선택 가능한 액션이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max, 제일 큰 값을 골라서 거기다가 R T 플러스 1을 대주고 그죠? 거기다가 다시 기존의 이겁니다. st.t 이걸 빼주는 거죠. 빼주면 그 차이가 뭐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0.54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제일 큰 값은 0.61이 되죠. 이게 맥스입니다. 그죠? 0.61과 0.54 사이의 차이를 구합니다. 차이를 구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넘어갈 때 비용 지불한 거 마이너스 0.04 있죠. 그것을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값이 나오죠. 거기다가 알파 값을 곱해서 이전에는 우리 알파를 0.5로 잡았었죠. 그럼 절반으로 나눴습니다. 절반으로 나눈 다음에 그 값을
여기다가 0.54에다 대주면은 이 값이 Q의 T 플러스 1, 즉 내가 여기 있다가 위로 올라갔을 때 이 값이 변화하는 값이 된단 말이죠. 이미 제가 다 예제로서 설명 보여드렸던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죠? 식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식이고 앞으로 이 식을 또 계속 바꿔나가요. 바꿔나가면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이제 도출하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값들이 다 이렇게 한 바퀴 막 지금 100번을 돌았는데 1000번을 돌았죠. 1000번을 돌고 나면 이렇게 값들이 형성되죠. 이 값들 그러니까 어느 한 스테이트에서 할당된 하나 둘 셋 네 개의 값 그죠? 이 값들에 연결되어 있는 값들의 모임이죠. 이것을 이제 배류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는 가치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나죠. 내가 위로 간다 혹은 오른쪽으로 간다 어쨌거나 어떤 여기서는 위로 간다 혹은 왼쪽으로 간다 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것은 결국 R값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났었죠. 그죠? R을 갖다가 마이너스 뭐 10을 잡았다. 그럼 여기서 R값이 마이너스 10이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면 마이너스 1밖에 손 안 되지만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10의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한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선택할 것인가는 R값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렇게 결정되어서 각 셀에서 취해야 될 액션이 결정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팔러시 네트워크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정책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알파고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치망과 정책망으로 구성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할 개념이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모델은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어떤 세상이냐는 거죠. 이게 바둑판일 수도 있고 바둑판이라면 바둑판이라는 세상이 되고 체스판이면 체스판, 아타리 게임이면 아타리, 팩맨이면 팩맨이 이제 우리 AI가 바라보는 세계죠. 그죠? AI가 활동하게 될 세계의 모습을 모델입니다. 그래 아타리 게임, 팩맨 게임, 우리는 이제 팩맨 게임을 모델로서 제공하게 될 겁니다. 즉 모델과 팔러시 네트워크와 배류 네트워크가 합쳐져서 하나의 Q러닝 메커니즘이 구성된다는 거죠. 자,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Q러닝은 이제 확률이 들어가 있죠. 뭐 이 확률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위로 여기서 위로 올라가겠다고 결정을 했다. 근데 위로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실제로 위로 올라가게 될 확률이 0.8, 왼쪽으로 미끄러질 확률이 0.1, 오른쪽으로 미끄러질 확률이 0.1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기 있는 입장이죠. 현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 마음은 위로 가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왼쪽으로 미끄러지거나 오른쪽으로 미끄러질 수가 있죠. 따라서 그 세 가지 경우를 과중평균해서 이 값을 결정하게 됩니다. 위로 가려고 했을 때. 이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다. 그런데 이런 확률적으로 위로 가거나 다시 밑으로 튕겨서 내려올 수 있다. 그럼 이 값이 갱신되는 것도 역시 이 점을 가중평균해서 똑같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중평균 그대로 가중평균해서 적용하는 것이 요식입니다. 그래서 T라고 하는 것은 트랜지션 펑션이죠. 그러니까 확률입니다. Probability over S' given S and A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K 플러스 1. 이번에 K라고 표현했죠. K는 위에서 T로 표현한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 내용을 밑에다 이렇게 적어놓은 내용이고 이 알파는 역시 요건 재밌는 표현인데 이거는 뭐 언제 생각할까요? 알파 값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여기 알파를 0.1로 잡았다. 0.1로 잡았다 그러면은 우리 예전에 제가 그 설명드릴 때는 실제로 작성해 볼 때는 좀 0.5로 크게 잡았었죠. 계산이 편하라고. 근데 이제 0.1로 잡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 여기서 구해진 값의 가중치를 10%만 주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의 가중치를 90% 줘서 기존에 있던 값에 좀 더 무게를 준 값이 T의 플러스 1.
쉽게 말해서 좀 더 보수적인 게 되는 거죠. 0.5를 썼다 그런 말은 이건 0.5, 이것도 0.5 해서 굉장히 급진적으로 값이 변하게 될 겁니다. 알파에 따라서 값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보수적으로 변할 것인가 아니면은 크게 왕창왕창 변할 것인가 결정나는 거죠. 그것이 요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을 MIT에서 설명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이 다 설명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보던 식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식, 이게 이 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위에 이렇게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제가 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이 별표가 붙어 있는 건 이제 옵티멀 하단 말인데 이것은 지난 에피소드에서 제가 언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언급 안 했다 그런다면 다음에 제가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 가더불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Q러닝의 전부입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굉장히 단순한데 굉장히 많이 쓰이고 많은 알고리즘들이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알고리즘으로 기반을 해서 개발되고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팩맨을 이제 프로그래밍할 때도 바로 이 알고리즘 Q러닝을 이용할 겁니다.